저는 뭐 할 때 돈을 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돈 쓰는 맛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이 돈 쓰는 즐거움으로 버프를 받아서 하는 게 좀 있거든요. 특히 예쁜 운동복 사면서 운동 욕구를 평소에 끌어올리는 편인데 사실 옷은 사치품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운동의 질을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운동할 때 항상 사용하는 기본템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운동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저한테 정말 중요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일단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운동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호카 브랜드 운동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 호카만큼 발이 편하고 착화감이 좋은 신발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착화감 때문에 밑창이 너무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 호카가 지우개처럼 빨리 닳는다고 해서 지우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확실히 호카를 신었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바꾸는 주기가 좀 짧은 편이더라도 괜히 맞는 신발 찾느라 돈이랑 시간 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보통 호카를 제일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홈트랑 헬스할 때는 주로 호카 본디를 신는데 이유가 이 본디가 진짜 편하고 쿠셔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히트할 때 신으면 확실히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게 느껴져서 저 본디 7은 두 번이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러닝화로 클리프톤 9 와이드를 구매했는데 얘도 진짜 편하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본디보다 모양이 좀 날렵하고 굽도 본디보다 조금 낮아서 통통 튀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대신 본디보다 조금 가벼워요. 그래서 러닝화로 신기 좋습니다. 그런데 밑창이 너무 빨리 달아서 평소에 막 연습하는 용으로는 보통 브룩스 러닝화를 신어요. 이 브룩스가 러닝화 전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러닝화들이 너무 잘 나오고 또 호카처럼 빨리 안 달아요. 그래서 무려 26살 때 제 첫 러닝화로 구매한 라벤나 제품을 아직도 잘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 러닝화도 브룩스의 가장 대표 제품인 아드레날린인데 얘가 진짜 러너들 사이에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러닝화 고민하시는 분들께 브룩스 아드레날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뻔하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애플워치와 에어팟입니다. 사실 제가 아이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갤럭시 폰만 항상 썼었는데 이놈의 애플워치 때문에 핸드폰을 최근에 눈물을 머금고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 애플워치로 피트니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운동하면 워치에 막 알람이 뜨고 또 어플로 얘네들이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고 칼로리를 얼마나 태웠는지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운동 자극이 엄청 되는 거예요. 왜 괜히 운동 쉬다가도 친구가 갑자기 운동한다고 알람이 뜨면 괜히 승부욕에 발동돼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운동 시간과 활동량을 채우면 링이 완성되는데 그건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기록을 깨면 배지도 막 주는데 이런 것들이 제 성격상 운동 동기부여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이 애플워치 덕분에 거의 일주일에 6번에서 7번은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음악 없이는 운동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 항상 에어팟을 필수로 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릎 보호대입니다. 물론 이 무릎 보호대를 너무 많이 착용하면 무릎이 보호대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에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데 문제가 저희 외가란 친가 모두 약한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척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한번 나빠지면 인생이 정말 많이 고달파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러닝이나 등산할 때는 이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는 편이에요. 물론 하체 운동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라 절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정말 아주 미세한 도움 정도만 줄 수 있는 나이키 무릎 보호대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얇은 일자 밴드이기 때문에 무릎을 강하게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때 무릎을 아주 살짝 잡아주는 용으로만 얘를 자주 쓰고 있어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잠스트 EK3를 착용합니다. 제가 특히 등산할 때 얘를 자주 쓰는데 올라갈 때는 착용을 안 하고 내려갈 때만 써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게 훨씬 득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에 너무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스크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피부가 여드름 때문에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모공이나 흉터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레이저 시술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피부가 그 뒤로 엄청 예민해져서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홍조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운동하면 햇빛에, 바람에, 먼지에,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얼굴에 자극 갈 일이 투성이라 마스크를 안 쓰고 뛰면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일반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모서리 부분 때문인지 막 뛸 때 움직이면서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코에 피부가 막 패인다거나 볼에도 긁힌 상처가 정말 자주 났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사람들이 나루 마스크를 정말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해서 써봤는데 정말 너무 만족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조그만 미세구멍들이 엄청 많이 뚫려있어서 자외선은 차단되는데 숨쉬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이 구멍들 때문에 미세먼지까지는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도 큰 흙먼지, 햇빛, 바람 정도는 차단이 되고 또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는 소재라서 그런지 피부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화, 애플워치, 에어팟, 무릎보호대, 마스크 이렇게 다섯 가지 기본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저는 운동 자체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